오늘 연합뉴스 나토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뜻 밝혀도 회원 가입 약속 없을 듯. 뭐 나토에서 자꾸 이제 한국과 호주와 일본을 정상회담에 우리나라를 지금 3년째 계속 초청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호주나 일본은 이쪽에 동북아시아에 그 3개국이 다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이죠. 핵이 없이 이런 연합의 동맹에 해주면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이 좀 안정되죠. 북한이라든지 중국, 러시아로부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많은 원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그 군사 무기를 지원해 주길 바라고, 또 우리나라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에서는 우리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됐을 때 같은 살을 맞대고 있는 중국, 러시아, 저 북한, 우리나라하고 경계선이 붙어 있는데, 이 나라들이 만약 그랬을 경우에 좋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참 골치 아프죠. 그러면 나토에 가입도 안 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저기 물자를 주면 그 뭐 우크라이나의 회원에 가입이 돼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크라이나한테 한국산 무기를 제공하지만, 우크라이나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입 시킨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걸 줄 수는 없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경로 불가 역적 문구만 공동성명에 포함 전망 바이든 반대 우크라 부패 개명 명시하기도 조율이라는 기사입니다. 9일 현지 시간부터 4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을 나오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수건적인 회원국 가입은 이번에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가입이. 외신들은 나토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훈련과 무장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러면서 나토 회원도 아닌 한국이라든지 무슨 일본이나 이런 데다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나토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공세로 수세 몰린 상황이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일부 유럽권의 국에서 구구 정당 부상과 같은 불안 요소들이 산재한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 가입을 간절히 바라지만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와의 갈등 확대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일정을 설정하는 것과 보단 직접 적전 조치의 회의적인 입장이다. 러시아 관계도 무시할 수 없죠.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 가입을 간절히 바라지만 다만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향한 경로는 불가역적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지 보도에 따르면 나토 당국자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성명 커뮤니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내일 당장 부패 문제들을 전부 해결한다 해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둘러싼 문제가 해소된 거 아니다. 바이든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원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크라이나 자체 내에서 부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에릭 시아라 멜라 전 백악관 보좌관은 진짜 문제는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국가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 외에는 이들 보장을 위한 조건은 명확히 바뀔 수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러시아 전쟁을 계속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 미 국방부 당국자 짐 타운센드는 우크라이나가 눈앞에 나토 가입 초청장을 받지는 않겠지만 정상회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토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나토 가입이 어렵겠지만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주변 3국이 모두 핵으로 무장돼 있어서 한국의 핵 개발은 긴급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으며 아무 때나 발을 뺄 수 있는 용병으로 추락한 주한미군의 의존하는 것도 이제 차츰 자주 국방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러 국가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트럼프 바이든 나토 정상회의에서 13분 연설
무사히 소화, TV 토론 때와 달랐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인간은 상황이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지적 능력이 발휘되는 퍼센트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이든은 최하위 컨디션에서 그날 트럼프와의 TV 토론을 행함으로써 노화와 피로로 인하여 자신감과 인지 능력이 저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 TV 토론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그 기억이 표에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에 내리에 박혀 있어서 그날 그 TV 토론의 기억이 표에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성공적인 연설함으로써 세계 여러 정상 앞에서는 자기가 아직도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뭐전 국민이 보던 TV 토론에서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그것이 회복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 7월 10일자 기사, 나토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지원 뜻을 밝혀도 회원 가입이 약속이 없을 듯, 우리 한국은 허물 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